원 OASIC이 있고요.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X 대신에 X 플러스를 넣으면 되겠죠. Y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 넣으니까 얘는 Y 제곱이 되고요. 는 1이다. 5다시다. 교점을 AB라고 할때 직선 AB는 요거 교선 찾으면 되니까 둘을 빼버리면 되겠죠. X제곱, X제곱 빼고 2X 더하기 1이 얘를 뺀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되고 Y제곱, Y제곱 없어지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남고요. 1은 서로 빼져서 0이 되고 그러면 이 상수항 없어지니까 y는 마이너스 x네요. ab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게 되면 xy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죠. 그래서 6,2를 대칭 이동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6,2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이 되겠다. 얘가 a, b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.